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 피파인 앰플리게임 A20이라는 2채널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우퍼나 그런 거는 없는데요. 앰프 내장형 스피커 같아요. 그냥 1, 2만원짜리 깡통 스피커 마냥 가볍지 않고 어딘가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제품에는 매뉴얼하고 QR코드 무슨 홍보 태그 같은데요. 자, 제품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한번 누르면 음소거고 길게 누르면 온오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3극으로 된 3.5파이 잭이 있는데요. 3극이니까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때는 4극 변환 젠더라든가 그런 거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전원은 USB. 자, 스피커 간격을 벌릴 수 있는 케이블은 제법 넉넉한 편이에요.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케이블도 얇은 쌈마이스러운 그런 케이블이 아니고 뭔가 좀 살짝 두툼하면서 두 줄까지 이어져 있는데 얇은 케이블 한 줄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뭔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제 얘를 PC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RGB가 켜지거든요. 이 RGB는 위에를 한번 이렇게 터치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메인보드하고 동기화가 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드라든가 단색으로 고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길게 누르면 완전히 꺼지기도 하고요. 자, 제품 뒤쪽에 보시면 요 케이블 연결 부위에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구분되어 있고요. 이 로고가 그려진 볼륨 스위치가 있는 이쪽 스피커가 그냥 오른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튼 느낌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막 기계식처럼 뭔가 꾹꾹 눌러야 되는 그런 스위치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톡톡 눌러도 반응을 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고요. 전원 버튼도 역시나 뭐 한번 누르면 음소거, 다시 누르면은 다시 재생, 길게 누르면 이렇게 꺼지고요. 자, 그럼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스피커 사이에 마이크 갖다 놓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봤는데요. 소리는 의외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스피커 사이즈만 보고 솔직히 그냥 그저 그런 스테레오 스피커 정도 되겠거니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저음이 강조돼 있어요. 우퍼는 없는데 마치 작은 우퍼라도 거치고 나온 소리처럼 뭔가 좀 저음이 강조됐으면서 나름 뭔가 꽁꽁 울리는 그런 뭔가 묵직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볼륨 레벨은 볼륨은 10단계까지 다 키운 상태고 윈도우 자체 볼륨은 한 20%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소리고요. 자, 녹화를 끊고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스피커 볼륨을 키우게 되면 소리가 막 이렇게 째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순 없어요. 근데 다른 스피커 대비 좀 덜해. 이 체급에 이 정도 소리면은 얘는 할만치 했다라는 뭐 그런 느낌? 이렇게 저음이 강조된 스피커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뭐 음악이나 게임 같은 거는 그렇다 쳐. 근데 사람 말소리가 웅웅거려가지고 당최 뭔 소린지 못 알아먹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 소리가 아니라 사람 말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창문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베란다 창문은 깨졌고 외벽은 위층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무슨 별도의 베이스 조절 노브라든가 뭐 그런 거는 없는데요.
그 저음 세팅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저음이 강조되다 보면 이렇게 말소리를 못 알아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되게 노멀하면서 그 저음에 대한 거부감 없이 들리는 것 같아요.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 뭐 스피커에 게이밍용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게임 플레이할 때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또 게임도 몇 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하도 오래간만에 했더니 키도 까먹고 아무튼 전에 쓰던 그 허접한 2채널짜리 그냥 깡통 스피커보다는 확실히 소리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그 필드로 떨어질 때 그 엔진 소리 있었죠. 그 엔진 소리가 지금 우리 동네 상공 어딘가에서 비행기 날아가는 그런 소리가 나는 줄 알고 속으로 녹화 중인데 아 비행기 잡음도 들어가겠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영상 보고 있는데 주인공 휴대전화 문자 소리를 내 폰에서 나오는 문자 소리로 착각하고 내 폰 들여다보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더라라는 건데요. 확실히 이어폰 끼고 있는 것처럼 뭐 왼쪽 오른쪽 분리되는 게 느껴질 정도의 뭐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어폰이 그런 분리된 소리 뭐 이런 미세한 발자국 소리라든가 그 스피커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이런 총소리라든가 그런 거는 왼쪽 오른쪽 확실히 분간돼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 어떻게 소리가 들어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총소리나 이런 것도 좀 더 박력이 있고요. 더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스피커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스피커거든요. 그냥 간단히 2.1채널에 그냥 조그만 우퍼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구매를 해본 건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역시도 예전에 쓰던 스피커인데 예전에는 모니터 높이가 한 이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게 걸려가지고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저 조그만 거를 산 거였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스피커를 한번 비교해가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개의 스피커를 비교도 해봤는데요. 솔직히 소리는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얘는 또 커다란 우퍼를 또 별도로 놔야 되고 근데 이 둘의 소리 차이는 거의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반면에 얘는 커다란 우퍼를 별도로 이렇게 또 놔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얘는 이거보다 소리는 조금 떨어질지언정 우퍼 같은 거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정도 급의 소리를 들려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부담 없는 사이즈라서 이렇게 높여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피파인 앰플릭 게임 A20이라는 모델명의 스테레오 스피커였었고요. 아마 집에서 소리 볼륨 이빨 키워놓고 막 꽁꽁 울려가면서 듣는 분들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냥 적당한 수준의 레벨로 올려놓고 듣는 분들이라면 그 흔해 빠진 1, 2만원짜리 싸구려 스피커들보다는 훨씬 나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뒤에 거 다 치우고 이제는 이 제품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도저도 다 귀찮고 그냥 이렇게 간결한 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피파인의 A20 스피커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 다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